경기를 하는 입장으로서 손쉽게 이겼다고 생각은 안 하고, 이제 이기는데도 뭔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, 유리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자, 이렇게 끝까지 이게 유지가 되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아,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이제 긴장을 했는데, 다행히도 이제 바텀에서도 좋은 소식 들리고 위쪽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서 긴장이 많이 풀리고 이제 좋은 경기력으로 뭔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워요. 이제 제가 플레이 스타일이 라인전에서 엄청 공격적인 그런 쪽이었는데, 이번에는 한번 라인전을 수비적으로 하고 탄타 때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아이템 트리로 좀만 탄탄하게 갖고 왔는데, 이제 뭐 점수를 주자면은 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카멜 충분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되고, 이제 몇몇 챔피언들이 밴당했을 때는 이제 선픽에도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MVP 이제 팀원들이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은, 이제 저도 못 받으면 살짝은 아쉽죠. 저도 인터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서, 그럼 다음에는 더 잘해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제가 MVP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. 팀 분위기 최고죠. 아무래도 최고죠. 뭐 어떤 역할? 아, 또 팀 분위기 끌어올리는데. 이제 탑이 이제 저희 숙소에 둘이 있는데, 그 둘이 좀 시끌벅적하고 좀 평소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편이죠. 꼭 저만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이제 BDD, 고릴라, 프레이, 이제 퍼즈, 외 서브 감독님, 코치님들 다 같이 숙소에서 좋은 분위기로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편이라서 꼭 누구 한 명의 비중이 크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아무래도 이제 고릴라 형 같은 경우가 이제 팀 내에서 엄마 같은 포지션이에요. 이제 게임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잡아주고 이제 챙겨주고 거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가장 쉬운 길인 전승 우승을 해서 롤드컵을, 아, 전승 우승은 썸머 우승을 해서 이제 롤드컵을 가는 게 이제 목표죠. 힘들 순 있을지라도 일단 목표는 좀 크게 잡는 편이라서 저 한 3등 정도? 위에 두 명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이게 그 한 명은 이제 스무 선수인데, 이제 한 명은 또 컨디션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청해주시는 팬 여러분들, 자, 어떤 팀이든 간에 다 열심히 응원해주시면은 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노력하지, 이제 노력을 안 하는 팀은 없으니까 다들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